IT하면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듯이 명품, 특히 이탈리아 명품 하면 저는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 만든 인물이 떠올라요. 한결같은 스타일을 고수한 거나 자신이 살던 시대의 통념을 거슬러서 위대한 명품 브랜드를 만든 거나 그리고 아주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것도 그렇고요. 이건 인트로 끝나면 좀 더 말씀드릴게요. 가장 핫한 명품 브랜드, 디자이너, 세월에 따라서 변하죠. 90년대 후반부터 보면요. 마크 제이콥스, 존 갈리아노, 톰 포드, 에디 슬리먼, 톰 브라운, 피비 파일로, 리카르도 티시, 라프 시몬스, 알레산드로 미켈레, 뎀나 바질리아, 마리아 그라치아 시오리, 버지라블로 등등. 이분들 대부분 스타일도 멋지고 독특한 철학으로 우상화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존하는 디자이너 중에서요. 가장 오랜 기간 브랜드를 정상으로 이끌었고 또 본인 스스로의 스타일이 변함없이 멋진 인물. 또 어떤 아이콘 하면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 만든 인물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주 수십 년간 한결같이 짙은 푸른색 상의에 주름 하나 없는 바지를 입고 하얀 스니커즈에 태닝한 피부에다가 하얀 머리를 쫙 빗어넘긴 심지어 아이웨어까지 한결같죠. 1934년생이니까 아흔이 다 된 할아버지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멋있어요. 스타일이 계속 비슷한데도 낡았다는 느낌도 안 들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분 이름을 딴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뤄왔죠. 옷은 물론이고요. 속옷, 향수, 화장품, 액세서리, 가구, 인테리어, 꽃에다가 식음료 까지. 그리고 한때는 삼성이랑 콜라보한 핸드폰도 있었고요. 그리고 왜 두바이에 있는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할리파에 있는 아르마니 호텔 등등까지. 프랑스에 밀려서 존재감이 미미하던 이탈리아 패션을 세계 무대로 이끌고 본인 스스로도 10조 넘는 자산을 일군 세계 최고의 부자 디자이너. 자, 이번 주제는요.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이룬 아르마니 한 사람의 패션 제국, 아르마니입니다. 20세기 말에 이미 거대한 이름이 된 조르지오 아르마니가요. 밀라노 인근에 옛 네슬레 공장을 사가지고 극장, 공연장 같은 걸 만들었어요. 여기서 자기 컬렉션도 선보이고 하려고 패션쇼도 여기서 하는 거죠. 근데 아르마니가 얼마나 완벽주의자인가 하면요. 여기를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에 따르면요. 이 극장의 객석이 558개가 있는데 극장 개장하기 전에 아르마니가 그 좌석 하나하나마다 가가지고 각도, 보이는 시야 이걸 쫙 다 직접 확인했대. 왜 스티브 잡스가 제품 포장 그리고 뭐 안에 납땜 하나하나까지 아름다워야 된다, 일일이 신경 썼다, 이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아르마니는 밀라노 매장 밖에 거리가 좀 지저분할 수가 있잖아. 잘 안 치워지고 하면 자기가 가가지고 직접 청소도 한대. 아무튼 이런 아르마니는 처음부터 디자이너를 꿈꿨을까? 언제부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졌을까? 또 어떻게 기회를 잡고 성공해서 지금에 이르렀을까? 아르마니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조르지오 아르마니 1934년 이탈리아 북부의 피아첸차에서 태어났고요. 어려서 주말마다 동네 극장에 갔는데 이 꼬마가 특이한 게요. 그냥 보통 애들은 아 재밌다, 뭐 멋있다, 뭐 이렇게 저 캐릭터가 좋다,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들을 보면서 항상 뭔가 부족한 걸 생각하는 거지. 이게 뭔 얘기냐? 아, 저 등장인물의 가발이 너무 가짜 같은데. 아, 저 여배우는 머리 못 꾼 게 뭔가 안 예쁜데. 이렇게 입고 저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 여자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머리 모양도 다시 이렇게 해주고 스타일도 조언하고 또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해서 그 친구들 사진도 찍어주고 바짓단 이렇게 접혀있는 게 안 예쁘면 자기 거 바짓단을 없애고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친구도 불러가지고 막 친구한테 바짓단 것도 없애주고 이런 성향이 훗날 아르마니의 스타일에서 잘 나타나죠. 불필요한 거를 계속 제거하고 개선하면서 심플하고 우아하게. 아무튼 아르마니가 손재주가 좋고 뭐 그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는데요. 디자이너는 생각도 못하고 당시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을 얻으려고 의대에 진학합니다. 근데 해부학 시험을 앞두고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군대에 가죠. 군대에 가가지고 의무실에서 계속 환자들한테 주사를 놓다 보니까 아, 더는 안 되겠는 거야. 나 의사 못하겠다. 나 이거 안 맞는구나. 고민 끝에 학업을 중단하죠.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일자리를 찾는데 백화점에 광고 부서에서 사람을 찾더래. 근데 아까 사진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진들이 있으니까 이걸 포트폴리오로 들고 가서 취업에 성공합니다. 23살 때의 일이었죠. 패션이 좋아서?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서. 근데 이렇게 돈이 필요해서 들어갔던 백화점 일자리가 아르마니를 성장시켰어요. 막내 같은 거니까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죠. 광고 부서 일 외에도 원단도 고르고 쇼윈도도 꾸미고 뭐 상품도 배치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스타일을 접하고 특히 상류층의 취향을 알게 되고 또 심지어 디자이너들의 일도 돕고 해외 출장도 따라다니면서 견문도 넓히고 그렇게 7년쯤 일하다가요. 홍보실장을 통해서 니노세로티를 소개를 받아서 니노세로티가 새로운 남성복 라인을 런칭하는데 거기에 디자인 보조로 일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디자인을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있지만 이 개인적인 안목과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요. 단기 트레이닝을 거쳐서 아르마니는 정식 디자이너가 되죠. 가벼운 소재, 차가운 색감, 그리고 어깨 패드 등의 구조물을 없앤 자연스러운 디자인. 고급 맞춤복과 싸구려 기성복만 있는 사이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한 리노세르투의 히트맨 브랜드의 성공으로 아르마니도 명성을 얻게 되죠. 근데 방금 고급 맞춤복과 싸구려 기성복 사이의 틈새 시장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후에 이탈리아 경제가 재건되고요. 60년대를 지나면서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늘고 표현 욕구도 늘고 그러면서 이 틈새 시장이 기존 시장만큼 아니 오히려 더 커지는 거죠. 보통 사람들도 잘 입고 싶고 돈을 번 사람들은 더 그럴 거고 그동안은 개별 부티크에서 이렇게 머물렀던 패션업이 패션 산업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새로 생긴 분야니까 그 새로 생긴 분야의 전문가는 별로 없는 거고 그리고 딱 바로 그 지점에 30대 한창 경험을 쌓은 아르마니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르마니는 이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쉴 새 없이 일하면서 경력을 쌓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의 요청을 받아서 뭐 여성복도 만들고요. 그렇게 백화점과 남의 브랜드 밑에서 일한 지 15년이 넘고 40에 이르러서요. 아르마니는 리노세르티를 떠나서 독립을 결심합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를 차린 건 1975년의 일이었어요. 왜 그 전에도 잘하고 있고 지금도 잘 벌고 있는데 그래서 독립을 할까 말까 되게 주절했었는데 직물 수입하는 일을 하면서 아르마니를 알았던 세르지오 갈레오티라는 파트너가 당신은 특별하다 하면서 계속 설득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투자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르마니가 타던 폭스바겐 비틀까지 팔아가지고 자본금을 마련하고 아르마니는 디자인을 맡고 갈레오티는 경영을 맡고 근데 이 갈레오티라는 양반이 정말 아르마니의 재능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왜냐면 사업 초기에 큰 백화점에서 납품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납품을 할 거 아니야 보통. 근데 이 거대 백화점에서 신생 브랜드라고 좀 띄엄띄엄 대했나 봐. 그러니까 아 우리 그렇게 하면 납품 안 합니다. 자기들 막 돈이 급한데도 거절하고 그렇게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동시에요. 근데 또 브랜드를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회사가 버텨야 되니까 알마니는 또 뭐 로에베, 제냐 등등의 다른 브랜드 디자인도 외주를 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컬렉션을 계속 준비하고 그렇게 1975년 여름에 이듬해 봄 여름 컬렉션을 딱 내놓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주목을 받았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 처음부터 아르마니 스타일에는 큰 특징들이 있었다고 해요. 패션계의 고정관념과 같던 남녀의 스타일을 섞어놓은 거예요. 왜 기존의 남성복이 막 어깨 패드, 구조물 이렇게 잔뜩 넣어가지고 천편일률적인? 좋게 말하면 결점들을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입어도 딱 비슷한 모양이 쫙 나오는 유니폼 같은. 근데 아르마니는 이 재킷을 해체했다고 하죠. 구조물들을 가능한 떼어내가지고 부드럽게 몸매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형태는 뭔가 전과 크게 안 다른 것 같은데 사실상 내용물은 다른. 그리고 여성복의 경우에는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때니까 사실 직장에서 남녀가 뭐 생활하는 모습은 거의 비슷한데 가령 여성 경영자를 위한 옷은 왜 없는 걸까? 그래서 마치 남성복처럼 재단된 자켓 그리고 뭐 수트를 만들고 너무 뭐 장식이 많고 막 예쁘지만 일하기엔 불편한 이런 걸 간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우아함과 기품은 지킬 수 있게 색깔도 막 화려하고 막 그런 거 안 쓰고요. 정형화된 어떤 기존 패션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간 거죠. 이런 아르마니의 남성복, 여성복 스타일 모두에 언론 그리고 소비자들 모두 열광했어요. 특히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엄청났대요. 그리고 아르마니는요, 누구보다 브랜드 이미지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초창기에 큰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는요, 거의 벌어들인 돈의 절반 가까이를 광고비에 투자했다고 하고요. 최근까지도 아르마니는 인터뷰할 때 뭐 조명 하나, 광고할 때 음악 하나하나까지 직접 신경 쓴다고 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랬던 거죠. 왜 초반에 말씀드린 극장을 설계할 때 안도 타다오한테 맡긴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TV 광고를 시작할 때 막 거장 마틴 스콜세지한테 광고 제작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사업 초반에 이렇게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회사 사무실을 옮겨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는 또 막 그냥 공간 넓은데 막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유서 깊은 이탈리아 스타일의 건물로 이사가고. 이사 가기 전에 문 막 이런 데 막 금박으로 막 화려하게 장식하고 황금색 카펫에다가 막 방석 쫙 깔아놓고 막 파티하고 그러니까 막 온갖 장 안에 막 셀럽들이 막 그 파티에 막 가고 싶은 거예요. 황금 파티.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 초기 성공 때 저러는 건 에반데. 아, 저러다가 훅 갔는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사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이탈리아에 뭐 고급 수제품은 인정을 받았고 뭐 섬유산업도 괜찮았지만요. 프랑스를 이길 만한 패션 브랜드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야. 왜 지금도 명품 패션 브랜드 하면 프랑스 브랜드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때는 훨씬 더 심했던 거죠. 브랜드 그리고 그거를 굳건하게 뒷받침해줄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걸 아르마니가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요, 때마침 이탈리아 섬유산업이 뭐 신흥국의 추격, 오일쇼크 이런 걸로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섬유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안 되니까 어디에 투자라도 해야겠다 막 찾고 있는데 아르마니가 딱 있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자금 조달도 용이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탈리아에서 투자를 받고 날개를 달아서 급성장하던 아르마니가요 70년대 후반쯤부터 미국에서 완전히 빵 터집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는 배우가 시상식장에 아르마니 재킷을 딱 입고 나타나고 리차드 기어가 아메리칸 지골로에서 아르마니 의상을 쫙 빼입고 그러면서 헐리우드 셀럽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막 다 아르마니 아르마니 막 하는 거죠. 좀 덜 비싼 라인도 출시되고 막 향수도 출시되고 아르마니는 큰 상도 받고 가장 화려한 장소에서 파티를 열면 막 셀럽들이 막 계속 몰려오고 근데 또 이렇게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도 아르마니는 은둔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 자기 일에 몰두하고 이런 아르마니는 미국에서요 가난한 이민자, 범죄, 그리고 뭔가 프랑스보다 못한 것 같은 이탈리아 패션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나대지 않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듯 하면서 또 미국에 진출할 때는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미국 사람들한테 옷을 어떻게 입는지 보여주러 왔습니다. 얼마나 위상이 대단했는지 프랑스의 크리스찬 디올에 이어서요 타임 매거진 표지에 25년 만에 처음 등장한 유럽 디자이너가 바로 아르마니였다고 하죠. 그치만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일단 한동안 파트너였고 사업을 같이 시작했던 세르지오 갈레오티가 세상을 떠난 거였죠. 가장 친한 동료였고 회사의 경영자를 잃었으니까 슬프고 막막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은둔자와 같다는 평가를 받던 아르마니가 이때 어떻게 했느냐, 숨지 않고 오히려 전면에 직접 등장합니다. 디자인과 경영 두 축 중에 내가 하나만 여태까지는 책임을 졌지만 이제는 내가 두 개를 다 맡겠다. 그러면서 기계처럼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경영자로서도 현명한 결정들을 내리죠. 아르마니 브랜드가 디자인은 했지만 생산, 유통 이런 거 맡겼던 큰 업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업체들의 지분을 인수해서 아예 생산과 유통에도 직접 참여하고 그러면서 덩치가 커지는 동시에 안정도 꾀하고 아까 말씀드린 TV 광고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계속 신경을 쓰고 디자이너로서도요 멕시코 월드컵에 참가하는 이탈리아 대표팀의 유니폼을 디자인하고 영화 언터처블 주인공들의 의상 디자인을 맡으면서 호평도 받고 이렇게 외연을 넓히는데 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줄줄이 배우들이 아르마니 옷을 계속 입고 나타나고 이건 무슨 아르마니 시상식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매출은 급증하고 또 이럴 때 아르마니는요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뭐 디자이너를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 마냥 우상처럼 떠받드는데 나는 그저 스타일리스트일 뿐이다. 그냥 디자인하고 기계처럼 계속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일하는 직업인일 뿐이다. 스타일리스트를 너무 막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막 더 막 우상처럼 떠받들고 아르마니 브랜드는 흔들림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적어도 90년대를 지나면서까지는 아르마니의 위상이 기세가 대단했어요. 다른 브랜드가 주목을 받으려고 더 화려한 색상 그리고 자극적인 디자인을 선보여서 핫해져도요 우리는 눈에 띄려고 저런 짓 안 한다 그러면서 기존의 색상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고 이러니까 기존의 아르마니 스타일 찾던 사람들은 계속 찾고 또 유행이 시들해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아르마니로 돌아오고 하지만 크게 두 가지 변화에는요 아르마니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일단 프랑스 명품 브랜드들이 일으킨 거대 명품 그룹들의 몸집 불리기 경쟁 그리고 이들이 앞다퉈서 했던 중국 진출 이런 데서 아르마니가 한 발짝 떨어져 있으면서 그만큼 버프를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긴 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매출 하락세를 겪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부 브랜드를 정리하고 라인을 통폐합하면서 재정비할 시간을 갖겠다고 밝히기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마니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구찌나 펜디, 불가리 같은 다른 이탈리아 브랜드들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겠다고 밝혔죠. 왜 LVMH나 케링 같은 프랑스 쪽으로는 안 가겠다는 뜻일 텐데요. 조카들 등등이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긴 하지만 아르마니는 최근까지도요. 조르조 아르마니 한 사람이 소유나 경영 모두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데다가요. 게다가 조르조 아르마니 본인이 거의 아흔이 다 됐으니까요. 아르마니 브랜드가 독립으로 계속 남을지 아니면 뭐 이탈리아 명품 그룹에 흡수될지 어떤 회사에 흡수될지 계속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자, 아르마니 브랜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평가절하되던 이탈리아 패션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였던 세계의 셀럽을 설레게 했던 그 브랜드의 위상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생로랑을 되게 좋아했대. 샤넬도 비슷한 걸 했고 생로랑도 그런 걸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기존의 드레스를 좀 편안하게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일상복처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오피스룩을 만들어버린다. 근데 그게 그냥 어떤 미적인 기준만 잡았다고 하면 이 사람은 패션을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어버린 거지.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한테 처음으로 남자 같은 재킷을 막 입고